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뻑뻑한 닭가슴살. 어떻게 하면 촉촉하고 부드럽고 잡내 없이 향기롭게 먹을 수 있을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닭가슴살 염지법입니다. 이 염지법이라는 거는요, 소금물과 향신료 즙을 가지고요, 닭가슴살 내부의 촉촉함을 20% 이상 높이는 방법이에요.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써온 방법이고, 우리나라도 현재 쓰고 있겠죠. 하지만 가정에서는 다들 안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을 통하면은요, 촉촉함이 20% 이상 늘어나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잡내 대신에 아주 향긋한, 향기로운 기본 베이스의 짭짤함이 배이는 상태입니다. 닭가슴살은요, 보통 2시간이면 해결됩니다. 뼈가 있는 닭다리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그 다음에 통닭의 경우는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려요. 어떤 곳은 24시간 걸린다고 하지만 이거는 염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요, 또 하나, 유럽의 정통 염지법의 향신료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이게 없는 경우 한국적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준TV 구독과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정말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닭가슴살은요, 일단 300g 준비했습니다. 천일염 준비되어 있고요. 마늘 하나 편썰어놨습니다. 통후추 준비했는데 요 작은 술로 한 수저입니다. 그 다음에 타임이요, 한 두세 줄기인데 요만큼, 아주 조금입니다. 요만큼 준비됐고요. 월계수잎 한장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파슬리 한 줄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게 없는 경우에, 한국 분들은 이게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건데요. 한번 보실까요? 마늘과 후추는 같고요. 그 다음에 황기 아시죠? 황기 이렇게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요 정도면 됩니다. 황기 요 정도만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쪽파 조금 하고요. 아, 대추 두알 정도면은요,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 대신 이쪽은 유럽 향기가 충분할 거고요. 이쪽은 한국의 향기가 충분할 겁니다. 여러분 좋은 쪽으로 선택하세요. 자, 여기 다 있는데 뭐 이거 하나 없다 그러면 쪽파 넣으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해보시면서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십시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염지법의 제일 중요한 거는 소금의 양입니다. 보통 회사들이 5%에서 10%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오늘 7% 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닭고기가 이게 300g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자작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물을 한 600ml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금의 양은 7%면은 6, 7, 42, 42g 정도겠죠? 그러면 대충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요, 소금 42g을 넣어보겠습니다. 한 스푼이 20g 되니까요, 이 정도 하면 42g 정도 될 거예요. 어우, 41g 딱 좋네요. 저는 뭐 저울은 뭐이 정도 40, 뭐 대충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준비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모든 재료를 소금 빼고 먼저 냄비에 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올리고요. 이렇게 불을 올리고 있어요. 냄비가 뜨거워지면 이 부분을 기름 없이 한 30초 1분만 더 꺼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신료에 있는 향들이 훨씬 더 세게 향이 납니다. 벌써 막 향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하시면 훨씬 더 작은 양으로 많은 향을 내줄 수 있습니다. 와우, 엄청납니다. 자, 이제 소금을 넣어주고요. 소금을 넣어준 상태에서 물을 600ml를 그냥 넣어주겠습니다. 물이 끓으면 3분만 끓이고 불을 끄겠습니다. 자, 끓죠? 이렇게 해서 3분만 끓이고요, 불을 끄겠습니다. 이제 불을 꺼주고요. 이제 물을 식혀서 여기다가 닭고기를 넣는 것입니다. 물이 실온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식었어요. 성격판 제가 여기다 물 넣고요. 완전 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딴거뭐 있겠어요? 닭고기만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닭가슴살만. 여기다 그냥 넣어주고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완전히 염지물에 잠기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냉장고에 넣고 2시간 후에 꺼내면 됩니다. 2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냉장고에서 꺼내시고 난 다음에는요, 찬물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 다음엔 키친타월에 이렇게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요. 염지가 끝난 닭가슴살입니다. 보시기 어떠세요? 깨끗하죠? 완전 깨끗하죠? 어떤 분들은 이거를 4시간 해야 된다는 분 계신데요,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한번 냄새 맡아볼까요? 이거 뭐 거의 완전히 향기롭습니다. 비린내 하나도 없고요, 완전히 좋습니다. 진짜로요. 저는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맛있는 치킨 스테이크 해드릴 겁니다. 오늘 밤만 자고요, 내일 아침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나간 영상 나간 다음에 2, 3일 안에 나가겠습니다. 자, 기대하세요. 요리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